또, 카드 또, 긁었다. 또 카드인가 보다. 이번엔 좀 금액이 크겠죠? 얼마야? 420만 원. 컴퓨터 샀다, 컴퓨터. 그죠? 아, 이게 뭐야? 42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. 너 내가 돈 쓰는 거 가지고 뭘 한 적 있니?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. 근데 페이 나오면 갚으려고 그랬어. 준영아, 너 왜 이렇게 어리니? 도대체 달라진 게 왜 하나도 없어? 너 돈 때문에 나 다시 만나는 거야? 내가 네 물주야? 누나, 말이 좀 심하잖아.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아니, 뻔뻔하네요. 근데 네 행동이 좀 심했죠. 누나 마음이 변한 거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. 괜히 꼬투리 잡지 말고. 마음이 문제가 아니잖아. 뭐가 아니야. 막말로 같이 살자고 한 것도 누나고, 카드 준 것도 누나고, 심지어 나한테 전화 먼저 한 것도 누나야. 그 자존심 때문에. 그래, 처음엔 좋았지. 근데 자꾸 흔들리잖아. 이리고 뭐고 전부 다 흔들린다고. 누나, 그거 사랑이 식은 거야. 뭐? 아이고 참. 와, 어떡해. 누나 마음 식었다고.